결혼은 이런 것에 적합하기 때문에 눈 크게 뜨시고 내 연분을 찾아서 떠나보십시오. 직장에서도 불안정하고 회사에서도 내 자리가 불안정했단 말이야. 근데 신축년에는 내 자리 안정이 들어오기 때문에 직장에서도 아마 편안해지실 겁니다. 안녕하세요. 벚꽃함입니다. 오늘은 2021년 상반기 돼지띠 운세를 좀 알아볼까 합니다. 또 우리 돼지띠들이 상반기 운이 좀 그 이동수, 이동하고 변동할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주변에 이런 어떤 변화와 방해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뭘 벌리거나 확장하거나 투자 하는 것보다는 과거의 일들을 잘 정리정돈하면서 준비해온 것들을 완성시키기 위한 노력과 인내가 필요하는 그런 신축년 상반기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. 첫 번째 나이대 불러드릴게요. 네. 27세 의뢰생분들. 우리 의뢰생들 딱 이거지 뭐 취업. 취업이 제일 지금 취직, 취업. 이게 제일 지금, 그 힘든 시기에 이런 게 제일 필요하잖아. 그래서 이분들은 상반기에는, 취업이 원활하다. 이제 그 결혼운은 아니고 그냥 우리 썸 타는 인연들 있죠. 그런 인연들이, 많이 들어올 거예요. 그래서, 이제 그 뭐 친구들이 생길 수 있고, 뭐 남친, 염친, 이런 애정운이나 연애운들은 활발하게 좋다. 그리고 자격증이나 취득,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면 상반기에는 많은 결실물이 있을 수 있으니 노력하십시오. 두 번째 나이대고요. 39세 계생분들입니다. 이분들은, 이제 안정기가 좀 들 거예요, 안정기. 경자년에는 힘들 수 있었어. 가정에 뭐, 부부지간에 이별 수도 있었을 거고, 자손들 때문에 힘들었을 그런 시기들이었거든요. 올해는 안정이 되는 시기고 이분들은 그 평생에 배필을 만날 수 있어요. 배필, 그러니까 결혼은 아직 결혼을 안 하고 계신다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올해는 평생 배필이 될 수 있고 결혼은 이런 것에 적합하기 때문에 눈 크게 뜨시고 내 연분을 찾아서 떠나보십시오. 세 번째 나이대 불러드릴게요. 51세 우리 신혜생분들. 아이고 잘피 우리 이런 거 있죠. 잘 피듯 잘 피지 않는. 그런 경자년 한 해였거든요. 그래서 이분들이 좀 힘들었어. 이제 신축년 상반기에는 이분들한테 귀인의 복이 들어와, 귀인의 협조가 들어와서 내 재물이 열리고 막막하고 답답했던 것들이 이제 윤곽이 드러나고 이제 완성이 돼가는 그런. 신축년 상반기가 될 거예요.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이제 중요한 게 하나 있어. 관제수를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이제 시비, 시비가 들어오거나 또 이제 그 전에 그 투자를 해놨던 분들이 있더라면 그게 좀 잘못돼가지고 아니면 남 때문에 내가 다칠 일들 이런 걸로 이런 관제나 시비운 이런 것들이 좀 들어올 수 있으니까 조심해서 넘어가시기를 바라고 또 이제 이분들이 작년에 그러니까 경자년에는 직장에서도 불안정하고 회사에서도 내 자리가 불안정했단 말이야. 근데 신축년에는 내 자리 안정이 들어오기 때문에 직장에서도 아마 편안해지실 겁니다. 자, 마지막 나이대고요. 우리 63세 기회생분들입니다. 이분들은 이제 그 하반기로 갈수록 우리가 상반기보다는 신축년 하반기로 갈수록 이렇게 탄탄해져요. 하반기에 뭐든 뭐 문서가 됐든 뭐 이동이 됐든 변동이 됐든 또 사업이 됐든 하반기 쪽에 중심을 두셔서 움직이시는 게 좋습니다. 하반기로 갈수록 내 운이 더 탄탄해지니 탄탄해질 시기에 움직여도 좋다. 그리고 손재수, 돈이 나가는 손재수가 있으니까 그 상반기 때는 섣부르게 행동을 하지 마시고 관망하는 자세로 좀 더 시간을 기다리시면서 자중하시고 넘어가시면 하반기에는 좋은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. 자, 오늘은 저희가 2021년 우리 돼지띠분들의 상반기 운세를 알아봤습니다. 네. 네. 다음에 이 시간에도 다른 띠분들의 운세를 좀 알아봐 드릴게요. 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